시어전 그만해라. 대전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 국민의 똥당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응? 국민의 계절이 오고 있대. 이거 계속 약혼자네. 야 그만해 쇼져. 어? 김정일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정일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집회 와서 방해들 하지 마세요. 우리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은 집회의 권리에 자유가 있습니다. 응? 집회하는 데 와서 시부렁거리는 거 집회 방해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청년 당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당에 50만이요, 50만. 응? 이길 수 있어? 응? 지네들 그냥 급해지 달고 갔다가 급해. 참, 야, 주호야, 이 협정놈아. 야, 정진석이 이 협정놈아. 도대체, 이래는 안 죽어? 어? 이래가 사후에 어떤 인간으로 기록될 것인지 두렵지 않냐? 대상의 나라를 이렇게 절단 내놓고, 그래도 잘했다고? 어? 국민들의 말하면 무시하고, 국민들이 뭐랑 콧방귀도 안 끼고, 그래, 그 조원진 국회의원이 30만이 꼭꼭 하면서, 그분이 나와서 이 불법 탄핵의 거짓에 갖다 그렇게 부르짖고 4년 동안 그때 태극기 군비들을 지키고 여태껏 같이 해왔다. 그때 너희들 우리 당을 우습게 알고 아주 우리를 아주 콧방귀도 안 끼고 무시하는데 절대로 우리 공화당을 하고 협의하지 않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응? 개똥 같은 것들이 앉아서 모여갖고 뭐 지구들이 뭐 해놓은 게 있다고 우리 공화당을 무시를 해? 응?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극으로 집어치우고 그냥 그 김정일이가 우리 공화당 극우다 그러면 극우가 되는 거냐 이 개자식들아? 응? 그래도 여기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태극기 집회에 와서 한 번씩 연설한 새끼들 있잖아. 응? 아주 연설할 때에는 아주 지가 제일 애국자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끝까지 여러분과 목숨을 함께 하겠다고 했던 개새끼들, 어? 야, 이 배신자들아, 갔다가, 그래,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금태지 살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금융, 이제 국회의원이 됐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짓밟고도, 이래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 응? 어? 탄핵의 저주는,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것이고, 너희가 죽어도, 우리 자식의 자식까지, 우리는 영원히 아주 좋은 글씨가 남아서 나중에 정권을 우리가 바로 잡은 다음에 너희들은 한명회처럼 도관참시시킬 거야. 대한민국 어느 땅에도 이 거룩한 땅에 너희들이 뼈가루는 절대로 묻을 수가 없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응? 역적 새끼들 패러리 이제라도 와서 문재인이 갔다 이렇게 나라를 거덜내고 이 난리를 치면은 자살해야지. 응?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자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역적들 니네 약 먹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아직도 그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정계의 얼굴을 들밀어. 야, 이 개무성이야. 야, 유선민이 개새끼야. 나라 망친 거 돌려내. 니들이 원상태로 돌려내. 너희들이 망친 나라니까 다시 세워. 어? 그것도 못하는 개자식들이 무슨 정치하고 싶어 대통령을 하고 싶어? 저 문재인 또라이 같은 것이 대통령 되니까 뭐 나 저런 놈도 되는데 나 같은 게 대통령 안 될까 하고 야 어디다게 또 뭐 박준일이고 대선 후보 나왔더라 개자식들아. 어? 나라는 가방 같아서 수입도 없고 수출도 없는데 어? 국민들을 하루에도 몇십 명이 자살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정치를 지금 이게 정치 다 넘어갔잖아 니들 원하는 대로. 어? 그래도 저쪽에 있는 놈들은 좌파 새끼들아 지당의 대통령이라고 껌찍이 아끼더라. 그렇게 문재인이가 개 또라이 짓을 하는데도 지네당 대통령이라고 엄청나게 아끼더라. 탄핵을 시켜도 벌써 시켰을 때 놈을 아직도 그렇게 청와대에다가 놓고 있잖아. 뭐 느끼는 거 없어 이 협정 새끼들아. 어?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는 대통령 같다. 니들이 갔다가 조중동 엮어가지고 연애했니 국회했니 별 개소리 해갖고 마녀사냥 해놓고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대통령, 여성 대통령을 할까 개팬시 갖다가 묻어놓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단추를 잘못 꼈으면 불러야지. 응? 니들이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서울구치소에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로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자식들아. 그런데 또 덮어 또 덮어 그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응? 그래놓고 약점 대표서 문재인에게 약점 대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응? 문재인이가 하자는 대로 해갖고 내일 갖다 땅 투기한 것까지 가지고 목살 잡고 애식에 돈 받아먹은 거 가지고 니들 협박하니까 깨치서리도 못하고 이게 무슨 우파 정당이냐고 응? 이거 해산해야지. 이건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 이 역적당이 나라를 망친 역적들입니다. 이 당에 절대로 10원 한 장도 갖다 후원금 내지 마시고 여기에 당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은 이 문재인과 돌아쁜 놈들이에요.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역적들입니다. 잘나가는 대한민국을 갖다 멀쩡한 대통령을 10원 한 장 받아먹이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노병시웠던 탄핵시킨 지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반성을 하고 있는 이 개호로 새끼들입니다. 응? 이 국민의 약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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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이 약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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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가 당명만 바꿔 바꾸면 답니까? 어? 당명을 아무리 바꿔도 사장의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 원죄는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당명을 아무리 바꿔도 죄 없는 대통령이 이렇게 묻힐 거라고 착각하는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이 없는데 문재인은 뇌가 없대 뇌가. 웃기지? 그 뇌가 없는 놈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 이런 아유 아무리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비루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통령 입에서 뭐라고? 저 국민이 존스럽다고? 아가리를 확 찢어갖고 한 바퀴 돌려버려 개자식. 응? 그런 걸 하나 끌어내지도 못하면서 여기 왜 앉았느냐고. 1년에 1억 5천씩 왜 갔다가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급배지 달고 다니냐고 이 개자식들아. 모두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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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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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달 후에 봅시다. 넉 달 후에 공무원들 월급 넉 달 후부터 못 나간대. 응? 얼마나 갖다가 국고를 갖다 퍼다 썼는지, 뭐 문재인 고속도로 5,800억에 북한에 갖다 퍼주고, 현재 지금 다 거들러서 넉 달 후에 되면 공무원들 월급이 다 고갈된답니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렇게 퍼질러 쓰더니 나라에 있는 국고를 갖다가 거덜내고 후세대는 생각 안 하고 내 자식은 뭘 먹으라고 내 손주는 뭘 먹으라고 지 마음대로 갖다 나라를 군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새끼 밥 먹고 있으니까 나라의 심각성을 모릅니까? 어제도 자녀 셋을 죽이고 그 아버지가 그 자녀 셋을 다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양잿물 먹어 죽었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이런 소리가 있는데도 이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일말의 양심을 못 느끼고 있는 이런 개자식들아 다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야 국민의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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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해서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아주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데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또 국민을 써요 여기다가. 국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당이 맨날 국민이 어쩌고 국민이 문재인 닮았나봐 또라이 어떡하면 뭐 문재인이가 지금 이 여태껏 4년 동안 거짓말한 걸요 갔다가 산을 이루어요. 그 새끼가 진실을 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숨쉬는 거 말고 다 가짜 거짓말. 빨갱이 새끼 빨갱이 새끼가 대통령이 앉혀놓고도 그리고도 좋다고 하는 이 국민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본색을 알고 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절반 이상이 죽어나갈 거예요. 응? 지금 더 웃기는 거 말씀드려요. 화이자는 갖다가 전라도, 전라민국의 애들 놔주고, 어? 전라민국 애들은 화이자 놔줘. 그런데 나머지는 다 제니카 맞으네. 응? 좋겠다, 전라민국 애들은 다 화이자 맞춰줘서, 어? 나머지는 화이자도 못 맞고, 제니카 못 맞고, 안 맞는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구속까지 시킨대요. 어? 지금 후유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신마비가 오고, 난리가 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지금, 어? 제니카를 지금 중지시키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맞으라고 강압적으로 맞으라. 그렇다고 맞아, 또. 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맞아. 아유. 잘났다. 어? 왜 회의하는데 지장 있어? 1시간까지는 내 시간이야. 1시간 지난다, 내 회의에 들리신 같은 것들아. 누나가 얘기하는데 뭘 신고하고 지랄이야. 김종인 연관태기를 사퇴를 시키라고 이동을 듣기 싫으면 왜 사퇴를 안 시키는 거야? 김종인 연관태기 사퇴 안 시키니까 어? 매주 화요일마다 내가 와서 이렇게 힘들잖아. 어? 좌파 새끼를 당적을 8번씩이나 바꾼 새끼를 갖다가 2억 5천씩 뇌물 받아먹은 새끼가 감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가 오빠야 아빠야 개새끼. 니가 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 이 씨발로나. 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어? 여자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고, 4년 동안 그 아픔을 가지고 억지게 있는데, 이 개새끼야. 존다가를 달고 있는 남자새끼들. 니들이 개새끼들아. 인간들도 아니야, 니들아. 어? 사면을 반대해. 이 개자식들, 너희들 한 대로. 조만간에 너희가, 너희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들 한 대로. 이 대한민국 4년 동안의 이 암흑의 시대에 너희들과 한 그대로 우리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응?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너희들 곡불에 대지는 거, 천벌받아 죽는 거를 반드시 볼 거야, 우리는. 응? 우리 고마장은 어떻게든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위해서 정말 귀 맞고 눈 맞고 그렇게 태극기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파괴를 외쳤어요. 응?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 그래, 개무서이가 그랬더라. 박근혜는 자기가 만들었다. 어, 탄핵도 내가 시켰다. 어,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된, 이런 개새끼! 쫓아가서 아가리를 확 뒤져서 한 바퀴 돌려버릴까 봐, 이 씨발놈. 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이 개자식아? 어? 그런 줄 모르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 어? 180석 가지고 있는데 뭐든지 못합니까? 뭘 못합니까? 다 하지. 어?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쪽수가 부족해서 어떤 법안이 발의가 돼도 막을 수가 없다고? 어? 어, 혓바닥을 잘라버려야지. 그러면 니네 필요 없는 거야.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어, 니 액션으로 들어가니? 아니, 안 된다고 몇 번 흔들어주고 마는 거? 어? 어쨌든 이 국민의 역적당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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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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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당이 필요가 없어요. 서울만 우파인 정당. 이게 뭘 필요가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정면으로 들이대서 옛날에 우파가 정권 받고 있을 때 좌파 새끼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댐볐습니까? 얼마나 밤낮으로 다니면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충족시켰어요. 그런데 오파는 왜 못합니까? 왜 좌파 나라에 살면서 왜 이게 이 정권을 살면서 오파가 이 나라의 기인인데 오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정당이냐고요? 이 당은 해산돼야 됩니다. 이 당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찾고 뭘 찾고 당명을 갖고 그냥 합쳐 이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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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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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선거 캠프 만들어가지고 그래 돈벌이 돈신더라. 야 오고등이나 쟤네들이 선거비 내야 되는 거야, 병신들아.
거기다가 또 호문하고 있는 귀여우신들. 어쨌든 나는 이 당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적 땅이 사라지고 해체되고, 김종인이가 사퇴하는 날까지 이 끝까지 이 집회를 할 겁니다. 나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명절과 김종인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이가 뭐가 안 돼? 뭐 이렇게 대단한 영감탱이라고 이 우파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제는 또 인물이 없어서 좌파에서 빌려옵니까? 후보들을 얘라 이 근신들아. 그럼 거기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고? 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야? 월급 받아 먹으려고? 응? 김종인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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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영감택이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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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는 2판, 4판입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조선 놓고 볼 수 없고, 너희들 국회의원들이 못하면 우리 공화당이 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우리 우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국민 저항권으로 반드시 이 문재인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뒤침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너희들은 정말 다 한 놈도 남겨놓지 않고 아주 강한 데 갖다 놓고 내가 아주 자근자근 개작도를 찍어 죽일 거야. 응? 나라를 이렇게 깎아드리고 죄 없는 국민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어야 되고, 응? 이렇게 죄 없는 그 국민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하고 갖다 이렇게 해놓고도 아무 소리도 아무 역할도 못하는 너희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응? 역적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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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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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고 선거 때만 되면 우리한테 펴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차지하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줄게요. 문재인을 퇴진시켜. 개소리 있는 거 하지 마! 이제는 안 쏘가! 여태껏 쏘갔지만 앞으로는 안 쏘는다고! 어? 우리가 너희들 같은 그것들을 찍어서 뭐 할 거야 이제? 안 찍어 우리!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마음대로 해든 해봐! 어쨌든 더 이상 우리 용서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백만 여러분들 전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 역적당은 우파 정당이 아니니까 이 당의 당적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장도 후원금도 당신도 내긴 하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와서 이 소리를 했더니 요즘은 또 다단계식으로 10병씩 묵어갖고 와서 당원 가입시키면 호두까지 한 박스 주신다며? 응? 아유 유치한 것들. 응. 그런 게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입니까? 응? 자존심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들. 절대로 우리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응? 이 국민의 역적당을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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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60이 가까운 나이에 살도록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응?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달라고 와서 이렇게 사정해야 합니까? 응? 자유대한민국은 시장경제는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고 9명 모이라면 9명 모이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말고 가족도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 하고 이게 공산당 법 아닙니까? 응? 이게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게 우한폐렴보다 이게 사람을 더 통제하고 아주 잘 해먹고 있어요 문재인이.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들, 우한 폐렴을 죽은 사람들 1600명인데, 지금 화이자도 없지만, 지금 제네카 맞아갖고 죽어가고 전신 마비가 돼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수천 명입니다. 그게 방송이 안 되네요. 내 친구가 병원 간호사인데 이번에 제네카 맞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죽을 지경 돼갖고 병원에서 각서 쓰라고 한답니다. 누구한테 소문되지 않게 비밀각서, 비밀각서. 야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 국민을 갖다가 이쁘게 만들고 비밀각서 쓰고 지네들은 땅투기를 하고
갔다가 희귀 잘못이면서 나뭇값을 87억씩이나 받아 쳐먹고 대통령 천엄이라는 것이 갖다 그린벨트에 땅 사가지고 그거 47억씩 빼먹고 어? 딸년이라는 것도 집 장사하고 아들놈이라는 것은 또 우아패대 되고 어쩌고 혜택 받아가지고 그림값으로 그림도 대관로 그린 그림 갖다가 4천만원씩이나 받아 쳐먹고 세상에 이렇게 대통령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세세가 어디 있었어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뭐에 잘못했냐고. 자식이 있어? 아들이 있어? 딸이 있어? 남편이 있어? 나라와 대통령을 생각스럽게 지들이 하는 대로 지들 수준에 맞춰서 어떤 사람하고 연애했다고 하고 어? 갔다가 아들이하고 군발이하고 개새끼들아, 그렇게 잘못해놨으면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으면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번에 사퇴하면서 그럼 지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도 안 시켜주고 해놓고 나와서 결국에 나와서 이제는 박근혜를 용서할 때가 됐다고. 이런 개소리들을 왜 하느냐고 이 개자식들아. 어? 쫓아가서 아가리 확 찢어서 시발놈들 한 바퀴 돌려버려 이 개새끼들. 어떡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욕해. 어? 갔다가 다녀오면 무조건 박근혜 정부. 이 개자식아, 니네들이 잘못했잖아. 니네들이 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옥중에 계시는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묻어야 되는 거야? 어? 국민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그 가슴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원수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응? 역적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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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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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지네들이 우파라고 안 하면 우리가 와서 이 집 안 해요. 응? 저 다음 골목에 가면 저 좌파라겠지만 좌파에는 할 말이 없어. 니네들이 우파 껍데기라고 하고 앉았고 니네들이 우파라고 사기를 치니까 우리가 와서 떠드는 거 아니야. 이런 더러운 소리 안 들을 거면 커밍아웃을 하란 말이야. 당신한테 꼽힌 분들이 얘기해. 응?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와 같은 강입니다. 우리도 우파 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파 강당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란 말이야. 돈을 받아 쳐먹으시고 강원을 내리시고 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이런 식으로 썩이지 말고 본색을 밝히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그렇게 백돼지 백두마리씩이나 있는 국회의원 중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좀 살려보겠다는 애국자가 한 명도 없냐? 다 기회주의자에 다 월급 봉투가 그렇게 좋아? 1억 5천씩 받아 처먹으니까 좋냐? 이들이 국민이 가슴 터지게 하는 소리를 한 번도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렇게 개무시한 날 어느 날인가 그 순간에 반드시 그 벌을 바꿔야 말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거 떠드는 줄 알아? 그래도 우파 껍데기라고 그래도 좌파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좀 바뀔 수 있으려고 하고 와서 대짓을 다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이 역정놈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야. 이들은 양심이 없는 것들이야.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 역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록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하지 너희 같은 놈들 역적 영원히 죽은 것이로 기록해서 아주 돌에 새겨놓을 거야 내가. 개무성이 역적놈, 이 개무성이 역적놈, 유승민 역적놈, 내 정기성이 역적놈, 이 역적놈들이 이 당은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걸 공중분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길 가운데 똥 누르는 놈들이, 길 가운데 안 싸고 길 가장자리에 똥 누르는 놈들은 가망이나 빚지. 이거 가망이 없어요. 김정일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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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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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